누군가와 웃으면서 말함. 길거리를 걸으면서 가로등 불빛을 보고서는 어둡지만 밝은 장면을 기억하며 옆에 있는 남자와 이야기함. 냉장고 안에 있는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무더운 여름날의 20대라는 말과 함께하는 TV. 그때 그런 적이 있었고 친구의 말버릇을 언급하며 넌 항상 그런다는 언급. 교실에서 옆자리에 앉아있는 누구와 함께 수업을 듣는 것이 귀여워. 반말해서 부럽다는 말과 함께 항상 빈 플래시 게임 마냥 몇 년 전에 이미 끝마친 영상 마냥 그것 무슨 말을 해도 공감이 되는 뜻하지만 되지는 않아서 대충 웃어 넘겨버림. 다음을 찾아본다 하여도 뜻은 알지 못하고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함. 정확히 그럴 일 없고 어여. 다음날 확인해봐도 아무것도 오지 않은 것을 보고서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사라는 누나 점심때 밥 먹었을 텐데 진짜 먹은 거 맞나? 지금 어디서 누구랑 얘기할까? 무슨 생각을 할까? 무슨 수거를 쓸까? 무슨 말투를 쓸까? 뭐 그렇네. 일은 없지만 그런 일이 생기겠다면 그 사람의 삶과 생활은 나의 관심 안에 있어서 알고 싶다 하더라도 나는 내 가족도 몰라서 몰래 찾아만 볼 뿐이고 얻는 것은 항상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나 진짜 왜 이렇게 된 거지? 내 삶이 왜 이렇게 돼버린 거지? 이러면 언제 와서 내게 무슨 일이 있던 거예요? 유유라고 물을 거지. 제발 그러지만 하지만 시간은 몇 년씩 지나가서 그 사람 40살 그때의 나는 20살인 채로 있고 찾아봐도 나 옛날이 고개 아프고 머리 썼던 날들